김홍일 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어처구니 없는 게 네.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방통위원장 네. 인사청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 권익위원장을 그만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겸직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네. 겸직이 가능합니까? 그 방송 장악기 시스템 보면 네. 그게 패턴이 있어요. 네. 이제 국민권익위가 이제 처음에는 감사원이 나섰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이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 조사 요청을 그렇죠. 해요. 국민권익위가 선택적으로 빨리 누군가를 문제 삼아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이나 뭐 관계 기관에서 문제 삼는 형식이거든요. 대체로 법카 무슨 청탁금지법 네, 위반 네, 몇만 네. 원 막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다 국민권익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에 국민권익위와 방송위원회를 동시에 거머쥐고 하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건 그 자체로 위법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하고 네. 퇴임식을 하려다 안 하고 국민권익위로 출근했다고 오늘 보도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 보다 더하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이런 말을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기자님 성군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준이 돼버린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회로 온 거죠. 왔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을 안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인 상태에서 네.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되는 건 저는 위법한 절차라 네. 민주당이 이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왜 조용하죠, 근데 민주당? 그거는 네,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 빨리 사퇴해라. 네, 빨리 사퇴를 사퇴하고 다시 보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국의 양손에 떡을 들고 네. 뭐 모자 바꿨으면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장 했다가 내일은 방통위원장 하게 그래도 되는 나라인 건지 이 나라가 그걸 용인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걸 좀 세게 문제제기 기자회견도 안 하네요. 지금 민주당 과방위는 또 네. R&D 예산. 과학도 네, R&D 예산 네. 문제로 청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예. 저는 이 문제제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게 돼 있으면 네. 사실은 청문회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뭐 12월 28일이나 네. 늦게 청문회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위법성이 없어진 다음에 뭐 인사청문 절차를 네. 시작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법률 전문가 인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요. 네.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 처리를 해온 강직함. 아 저는 그것 자체가 네.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법과 원칙을 우리 편에 잘 적용해서 봐줄 사람 봐주고 죽일 사람 죽인다 이렇게 읽혀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박민 사장과 관련하여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 있어요. 고발 접수가. 네.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뭐 했습니까? 네.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물러난 사안과 네. 박민 현재 KBS 사장이 사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 동일해요. 네. 거의 동일해요. 네. 그리고 액수도 조금 박민 사장이 많은가 뭐 그래 동일한 사안인데 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잘리고 네. 박민 사장은 사장에 임명되고. 그 비슷한 경우가 또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네. 이상인 부위원장, 방심이 그 정민영 부위원장, 뭐 정민영 위원. 위원 이렇게 또 비슷한 사안인데 있죠. 이거는 이상인은 네. 봐주고 그렇죠. 정민영 치고 봐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네. 제척 사이고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셀프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인수하게 된 유진 기업 네. 예, 최대 주주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유진 기업의 과거에 네. 변호를 맡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형사 사건 변호를 맡았다. 예, 그러니까 이건 제척 사유죠. 네. 이해충돌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제척 사유다. 네. 그랬더니 뭐 아니다 셀프로 면죄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내세운 정권인데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불법, 탈법, 위법 이런 행위들이 마구 보이는 겁니다. 핵심이 편가르기, 네. 편가르기를 일단 하고 네.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구분되면 네. 좀 아까 이상인 위원장, 네. 부위원장 봐줬잖아요. 정민영 위원,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정민영 위원이 MBC와 관련된 소송을 맡았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렇죠. 같은 네. 잣대로 보면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거나.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민영 위원은 잘랐어요. 네. 대통령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단지 불법 탈법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내 편은 봐주고 소위 정파적으로 반대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네. 그건 그냥 무자비하게 예. 자르고 칼질하는 건데 예.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예. 디올백 있잖아요. 디올백. 예. 영부인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멈췄다. 숨멋이다. 네.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 이 예. 문제제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왜 같이 문제제기를 안 해주시는지 답답한데 최진영 목사님은 네. 우리 입장에 목사? 최재영 목사님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운동 가세요. 네. 미국 국적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런데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네. 이 어딘가에서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샀어요. 네. 그리고 영부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거는 그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개인 돈으로 샀다 그래요. 아니 빵, 그러니까. 빵 그 가방은. 아니 네. 지금 제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뇌피셜로 보면 네. 그 목사님은 북한과 가까운 사람이죠. 친북 세력이죠. 네. 북한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친북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이면 옛날 같으면 네, 공작원이에요. 공작원. 옛날로 치면 군부독재 시절에 이런 걸로 다 공작원으로 만들어서 간첩당한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군부독재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영부인이 그런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런데 네. 국가보안법까지 영부인 앞에서 숨멋이다.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편가르기를 해도 이 대목까지 편가르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어? 최 목사님은 수사받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수사를 안 받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국가보안법도 편가르기의 대상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